때로는 말이 필요 없다라는 에피소드입니다. 낭태종이 방일령은 내가 2위를 호부상서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어떤 의견이 없었소? 라고 물었더니 수도에서 온 사람이 2위의 수염이 아름답게 자랐구나 라고만 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의 에피소드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현령이 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 장안에 유수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낭태종이 방현령을 만날 수 없었기에 수도에서 오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방현령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현령이 내가 2위를 호부상서로 임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말이 없었소라고 했더니 수도에서 온 사람이 방을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2위의 수염이 아름답게 자랐구나 라고만 하고 다른 말을 안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태종이 이 말을 듣고 2위를 낙주 좌사로 다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었다. 이렇게 되는 에피소드입니다. 자, 여기서 당태종은 방현령의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의 수염이 아름답게 자랐구나 라는 이야기에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라고 아마 당태종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쓰기의 공식이라는 그랩이라는 책을 쓴 임재춘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P는 주장, R은 근거, E는 예시, P는 재주장.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게 되면 논리적인 글쓰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2위의 수염이 아름답게 자랐구나 라는 이야기는 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시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더 올라간 근거는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면 2위의 수염이 아름답게 자랐구나 했던 근거는 이것이 자기의 역할에 맞다, 맞지 않다. 역할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맞았다라고 한다면 2위의 수염이 아름답게 자랐구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현령의 주장은 어떻게 된다? 지금 폐하께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가 주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한 당태종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로 주로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 예시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 근거는 어떤 주장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시는 것, 이런 관찰을 계속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 낙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어떤 이야기를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힘을 가져야 군주가 될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또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글쓰기를 하는 것, 수학을 푸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사고 글쓰기가 있다고 해서 초사고 글쓰기가 무엇인지 봤더니 역행자라는 책을 쓴 자청이라는 사람이 초사고 글쓰기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글쓰기의 방식을 제시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책을 사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합니다만 초사고 글쓰기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책을 읽고 그것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뽑아보는 것이 아마 초사고이지 않을까. 또 반대로 그 주장을 통해서
어떤 근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글을 쓸수 있는가, 글을 한번 써보는 것이 초사고 글쓰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추측을 해놓고 다음에 시간이 날때 초사고 글쓰기의 공부를 한번 해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에 그냥 아 초사고 글쓰기가 이런 것이 있구나가 아니라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런 개념이니까 아 이렇게 배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해안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나를 비추어서 그 다음에 세계관을 확장시켜서 보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을 기르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계속 관찰하고 언제, 어떨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그 앞에 상황은 어떤 것인지 나를 비추어서 계속 돌아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